나 그건 그런데 왜 7탄 뒤에만 안 나오냐, SR이나? 어이구, 안 되겠는데? 가서 인간 파밍 해야겠는데? 아, 나 인간 파밍 같은 거 잘 못하는데, 아. 이게 무슨 소리야? 뭐라고? 야, 나도 유튜브에서! 벌써 호박 고구마를 모르는 세대가 나왔는데 늙었구나. 흑흑. 이게 못 때릴 걸 여기는. 간다. 정말 멋지구나. 여러분 파쿠르키랑 따로 써야 되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? 이 사람 분명히 스페이스키랑 파쿠르키 같이 돼 있을 거예요. 저기 돼 있네. 그럼 너 지금 나 쐈냐 지금? 너 뭐 잘해? 너 지금 나 쐈니? 아니 보셨죠 여러분? 키 이거 드레스면 안 됩니다. 내 지금 막 저어서 말하고 왔는데 참 어? 하빠 애들 진짜 어?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. 이거 키 같이 쓰시면 안 돼요. 이래 된다니까. 얘 분명히 떨어질 생각이 없었어. 스페이스로 같이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. 파쿠르 키는 따로 쓰세요 여러분. 오케이? 아 어떻게 이게 두 번 연속 이런 일이 일어나냐? 아니야 얘 점프해가지고 난간에 걸칠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. 알바 고용했어. 똑같이 죽어주는 게 수상한데. 야, 내가 컴마운스 알바를 쓸 필요가 있는 거 뭐야? 8번한테 뭐야? 너무 쉽게 죽던데 방금? 무섭다 저기 안 갈래. 뭐야? 뭔가 수류탄 던져보고 싶다 이러니까. 야 안전하게 하네. 연막탄 두 개 까고 파밍하네. 뭐야? 아니 뭐야? 피드 때리는데 터졌어? 8번 또 잡았죠 MK14로? 저쪽에 있거든요? 어디야? 소리도 안 나는데? 유해제트 하나 사왔거든요? 보인다. 앞쪽 언덕에 있어요. 차 탈 때 무조건 제가 때릴 수 있거든? 다음 자기장에 걸치나 저기? 언덕 뒤? 그럼 안 걸칠 수도 있겠는데? 야! 똥차라! 이 똥총아이 내내 때리! 오케이. 쫓긴 되지? 파밍할라 했나? 8번이 지금 사람 쳐서 죽었어요 방금. 8번 매우 수상합니다. 감사해요. 이게 뭐야? 이런 거 뭐야? 당신이 한 건 모양. 어? 뭐? 뭘 모양이야 갑자기? 왜 이렇게 부르세요? 어색하게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 저거 먹을까 저 위에? 지금 저 위에 내한테 카고파 소음으로 쐈던 애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? 빼서? 저 사람 있죠? 봤거든요 저는. 보고 있죠? 뭐? 보임? 오 야 밑에 거기도 있네. 야 얘 나 쳐다보고 있는데 안 때리네. 와 와 신중한 거 봐라. 내 쪽 쳐다보는데 안 때렸어요 얘. 도중 집중. 와 이거 각이 참. 여기다. 아
아니 핵인 것 같은데? 이게 딸이지. 좋아. 위에 하나 한 평씩 하나네. 와, 와, 베릴로 유인하고, 와, 진짜 지렷 딸이. 와, 역시 펌마왕인가? 와, 이게 답이지, 맞지? 이어졌어, 이쪽에서. 어, 한 번 더 해볼래? 한 방. 원몰. 탄창하겠죠? 너의 선택은? 걸치지? 뭐야 왜 졸로 수류탄을까? 맥락적으로 붙었나보네. 이렇게 되면은 빠라! 이야 이거지! 이거지! 와! 우후! 맞아 이게 SR의 맛이 이거였어. 아이고! 야 SR 전부 다 헤드샷 아닙니까 이판? 야 8킬 8헤드샷. 와 이판에 좀 교훈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파크루키와 점프키를 따로 쓰자. 두 번째 애답한테 까부시 말자. 역시 물배꾼님 보. 아이고 과랑님 또 만화툰 쿠드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봐봐 얘 분명히 잘못 풀렸어. 이 파크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. 얘 분명히 스페이스랑 같이 써요. 진짜 분명해. 얘도 봐봐. 얘 이거 파크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. 얘 분명히 점프하려고 밑으로 보냈을 텐데. 이거 MK사지. 얘 핵이냐? 복시대로. 아 핵이네 여러분. 맞죠 핵? 내 일부러 이쪽 안 갔잖아. 와우 와우. 이때부터 시작되죠 저의 애답. 어 내가 핵 잡았네. 맞네요 해. 근데 얘 이상하다 했잖아 나 맞춘 거. 와 제가 베릴로 톡톡톡 치거든요 일부러. 유인 바로. 그리고 와 10호 뭐야 얘. 자살인가 뭐지? 좀 이 왜 깐 거야 이게. 와 애따 와 까리한테 와